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0만 원을 충전하면 25만 원어치를 쓸수 있는 역대 최고 수준인 2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한 전통시장. 대목인 추석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은 바싹 얼어붙었습니다. 손님 발길은 뜸해지고 매출도 크게 줄어 상인들 시름이 깊습니다. 추석 대목이 1년 중에서 구정보다도 가장 큰 대목이거든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일단 거의 뭐 마음 심정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렇게 위축된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0만 원을 충전하면 25만 원어치를 쓸수 있는 역대 최고 25%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정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목 경제 소생을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번 한정판 지역화폐 지급에 들이는 예산은 총 1,000억 원입니다.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역화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지원금 지급이라는 좋은 정책으로 받아봐야 주셨습니다. 한정판 지역화폐는 20만 원을 충전할 때 사전 인센티브 10%를 받고 2개월 내 20만 원을 사용하면 15%를 더한 총 25%의 인센티브, 즉 5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